이번 영상은 길이 연장 3탄 폴리젤입니다. 폴리젤은 이렇게 튜브 타입으로 된 폴리젤은 우리나라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 같고 지금 지난 영상에 제가 빌더젤 가지고 길이 연장을 했잖아요. 근데 그 빌더젤보다 좀 더 무거운 느낌, 아니 좀 그 되직한 느낌이에요. 되직한 느낌이어서 작업하기가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폴리젤하고 폼지는 이거는 이렇게 손톱 모양의 플라스틱으로 된 폼지인데요. 요거는 이렇게 말랑거리고 그래서 네. 나중에 손톱에 폴리젤을 부착한 다음에 띄어내게끔 되어 있는 폼지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작업을 하기 전에 일단 네. 유분기를 최대한 없애 주시고요. 파일링 후에 유분기 제거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 그라시아 거 베이스 젤, 통젤 베이스로 쓰고요. 전체적으로 얇게 펴 발라서 도포해 주시고 네, 30초 큐어링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폼지를 제가 원래 폼지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손님 고객에 맞춰서 사이드를 살짝 갈았어요. 갈아서 폼지 사이즈를 만들어 봤고요. 베이스 젤이 두께감이 좀 얇기 때문에 클리어 젤, 빌더 젤 가지고 두께감 한번 살짝 만들어 주시고요. 30초 큐어링 들어갑니다. 자, 폴리젤을 팁에 적당량 따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젤 클리너, 젤 클렌저 가지고 브러쉬를 닦아가면서 작업을 해주시는데요. 큐티클 라인 쪽은 좀 얇게 들어가시는 게 좋고, 점점 밀어서, 적당한 길이감과 두께감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굳이 아주 두꺼울 필요는 없고요. 근데 또 너무 얇아도 깨질 수 있으니까 일단 적당하게 두께감을 만들어주시고 적당하게 도포를 하신 다음에 이거를 누르면 또 위에서 눌러주거나 그러면 옆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고 또 근데 눌러주지 않으면 밀착감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적당하게 좀 해주셔야 돼요. 30초 큐어링 들어가겠습니다. 30초 큐어링 하고 나서 이렇게 두들겨 보면 예, 다 잘 굳었다는 그런 신호가 들리죠? 네. 그러면 이 양쪽에 약간씩 텀을 주면서 양쪽으로 약간씩 이렇게 들어주면 이렇게 들려요. 그러면 뚝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네, 길이가 만들어졌죠? 길이가 만들어졌으면 이거는 이제 폴리젤은 샵에서만 쓰기 때문에 시험용은 아니니까 일자로 해주시는데 얇게 두께감이 그렇게 두껍지 않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끈적임은 없어요. 끈적임은 없으니까 닦아줄 필요 없이 바로 화일링 들어가면 되거든요. 화일링 들어가서 사이드 색깔 되게 예쁘다. 응?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칵테일 같아. 칵테일 같아. 이거 하고 칵테일 마시러 가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 저희 딸이 이걸 하고 칵테일을 마시러 가면 되게 어울릴 것 같다는데 요즘 칵테일 바가 없더라고요. 예전에 칵테일 바가 참 많았는데 이게 핑크인데 클리어한 핑크여서 손톱을 좀 건강하게 보이는 색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님들한테 할 때는 그냥 제가 클리어 젤을 주로 많이 쓰거든요. 클리어 폴리 젤을 많이 쓰는데 요것도 해놓으면 예뻐서 그냥 전체적으로 손톱 해놔도 예쁠 것 같아요. 굳이 색깔 따로 안 하고 깨끗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전부 갈아낼게요. 자, 길이도 적당하게
굉장히 잘 갈려요. 젤도 물론 잘 갈리지만 아크릴은 사실 잘 안 갈리거든요. 그래서 길이 만들 때 되게 힘들어요. 근데 요거는 폴리젤은 이렇게 좀 갈면 쓱쓱쓱 금방 갈려서 일단 화일링 하기가 되게 편해요. 작업하기가 좋다는 거죠. 자, 요렇게 길이까지 만들고 나면 샌딩으로 어느 정도 갈고 나면 젤 스타터로 한번 전체적으로 털어내시고 닦아내시고요. 닦아내시고 그런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두께감이 좀 약할까봐 클리어로 일단 한 번 더 도포를 하거든요. 빌더 젤 이용해서 클리어 빌더 젤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30초 큐어링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탑젤을 바를 건데요. 이 다른 빌더 젤이나 아크릴도 물론 할 수 있는데 함몰 손톱이 있어요. 손톱이 안으로 파묻혀 있고 살이 위로 올라와 있는 그런 경우는 제가 고객님 한번 해보았는데 이 아크릴도 해보고 또 젤도 해보고 했는데 결국은 폴리젤로 다 열 손가락 연장을 했거든요. 그거 외에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손톱이 굉장히 짧고 폼질을 끼울 수 없는 상태의 손톱은 폴리젤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탑젤 발랐고요. 마무리 30초 들어갈게요. 탑젤 이렇게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마무리는 항상 120초까지 그냥 두는 편이고요. 고객님들이 뭐 어차피 마지막 마무리는 고객님들이 넣었다 뺐다 몇 번만 하시면 되니까 120초까지 내비두고요. 자, 이렇게 뒤집어서 이 안쪽에 약간 투명감을 더 주기 위해서 탑젤을 안쪽까지 마무리 한 번 더 바를게요. 30초 큐어링 들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길이 연장하는 영상을 3탄으로 해서 만들었는데요. 처음에는 아크릴로 길이 연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빌더 젤로 길이 연장을 해봤고요. 폴리젤로 오늘 마무리 영상까지 했는데 이 폴리젤은 손톱이 많이 없으신 분들 길이 폼질을 껴서 작업하기 힘드신 분들은 요게 위에서 폼질을 만들어서 붙이는 거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조금 더 편하고 하시기가 괜찮으실 거예요. 그리고 가벼운 느낌이 들기 때문에 하는데 제가 세 가지 다 이렇게 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요건 실패한 거니까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세 가지 하셔가지고 마음에 드시는 걸로 네 골라서 마음에 드시는 걸로 골라서 선택하셔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 어떻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린 게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최대한 알려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좀 안 될 때도 있긴 하지만 네, 예쁘게 봐주시고 이번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